5월 셋째 주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나눔의 집을 둘러싼 문제가 이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는데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법률을 지키지 않은 여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20일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이 이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기도는 바로 다음 날 특별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전국 시장 도지사들도 내용에 동의를 했고 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습니다. 기본소득은 민서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기본소득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원용희 의원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제정되어 있는 관련 조례에 대한 기준 수립과 앞으로 실현될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관련 절차를 밟고 오는 6월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가 주목됩니다. 도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일정액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공개도에 올랐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될 시스템 구축 작업인 농민 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고한 건데요. 법적 토대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기죽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5에서 10% 지역화폐 할인을 해주는 점포가 그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역화폐로 결제 시 수수료 명목 등 웃돈을 받는 업소는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